본 영상은 협찬 및 스폰서가 없습니다. 사용된 제품 정보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전문가 김결입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하시죠. 막 각질도 들뜨고 화장도 잘 안 먹고 막 뒤집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계절에 따라서 피부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쓰는 제품이나 스킨케어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쓰던 거 계속 쓰고 뭐 하던 방법 똑같이 하고 보통 많이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좀 바꿔서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내 피부 상태를 좀 체크하면서 피부 상태에 맞게 스킨케어 방법과 제품들을 바꿔서 사용해보시면은 훨씬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건조한 날씨에 촉촉하게 피부에 수분은 남겨두고 클렌징을 하는 비결을 가지고 왔는데요. 스킨케어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제 얼굴에다가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 클렌징 방법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피부가 건성이시거나 뭐 예민하신 분들, 건조해지셔서 좀 촉촉하게 클렌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따라해보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클렌징하러 가실까요? 먼저 리벤아이 리무버로 아이 메이크업을 지워줄게요. 눈밑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이제 제가 사랑하는 클렌징 밀크로 1차 클렌징을 할 거예요. 넉넉하게 얼굴에 도포한 뒤 롤링해줄게요. 여기서 촉촉한 클렌징 결팁 하나. 클렌징 밀크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2:1의 비율로 섞어서 클렌징을 해주면 훨씬 부드럽고 촉촉한 클렌징이 가능해요. 올리브 오일을 너무 많이 섞으면 클렌징 밀크와 유화가 잘 되지 않아서 오일 특유의 끈적함이 남을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해서 믹스해주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써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잠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을 알아볼까요? 올리브 열매를 압착해 만든 오일로 0.8% 이하의 산도를 지닌 최고급 올리브 오일을 리커는 말인데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프로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노화 방지와 보습에 효과가 뛰어나고 예로부터는 화장품으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다녔다고 하네요. 자, 이제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롤링한 뒤 물에 적신 화장솜으로 닦아줄게요. 화장솜으로 닦은 뒤 물로 헹궈내면 훨씬 깨끗하고 쉽게 노폐물 제거가 가능해요. 닦고 안 닦고가 은근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제 클렌징 폼으로 2차 클렌징을 해줄게요. 요즘은 이렇게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거품을 만들 수 있는 기구도 나오더라고요. 물과 클렌징 폼을 3:1의 비율로 넣은 뒤 푸시푸시 해주면 이렇게 풍성한 생크림 거품이 완성된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저의 자세한 세안법은 위쪽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거품을 얼굴 바깥쪽으로 옮긴다는 느낌으로 네 번째 손가락으로 롤링해주세요. 요즘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폼 세안을 하고 보통은 1차에서 끝내는 편인데요. 피부가 건조할 때는 자진 세안은 좋지 않아요. 화장이 지나지 않다면 1차 클렌징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저의 건조한 가을 촉촉한 클렌징 비결이 끝이 났습니다. 확실히 올리브 오일을 믹스해서 클렌징을 하니까 피부가 덜 건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도 많이 유용하셨나요? 앞으로 더욱 쉽고 재미있는 스킨케어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